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저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생활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고 나서 아마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면,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육신은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그 거듭난 영혼도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려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음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2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이제 죄를 버리고 이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을 찾고,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이제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이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이제 구원을 받는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음식,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8장 2절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새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새 생명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을
면 먹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 정도를 걷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장 큰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기 쉽죠.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인 성경 말씀에 다 있죠. 이것을 착념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말씀을 암송하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생활이다. 그런다면 말씀 생활이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쉽잖아요. 그냥 몸만 와서 있으면 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주의만 기울인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우선 말씀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이것을 먹어라 하고 상을 차려주는 엄마가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크면은요, 이제 엄마가 안 계시고 그러면 자기가 밥을 이렇게 차려 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엄마가 안 계실 때에도 즉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내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자기가 차려먹는 것을 이제 읽기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좀 의지가 필요해요. 말씀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면은 그냥 듣는 것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더 어렵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각자 아마 다르게 자기 마음 속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 적는다든지 그렇게 적어서 조그만 것이 적어서 그 하루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 이 하루 동안 잡고 사는 말씀으로 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 차 위에다 놓고 그리고 그 가지고 직장에 가서는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뭐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일 때에
아침이든지 또는 전날 저녁에 읽었던 그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올바로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든지 또는 전도할 때에 이 말씀은 꼭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사단을 물리칠 때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송은 좀 묵상보다 좀 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 네 단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 생활이라고 해요. 원래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말씀 생활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그리고 교제 생활과 그리고 전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제 생활이라는 건 뭐냐? 교제 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 교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를 올바로 해주는 것이 바로 교제 생활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혼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교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제 생활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는 것도 입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멀리 있기 때문에 발은 가야 돼요. 그리고 손은 뻗어야 돼요. 이 뻗으려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눈은 봐야 돼요. 그리고 등도 좀 구부려야 되죠. 그리고 이 손으로 들어야 되고 목도 움직여야 되고 입을 벌려야 되고 이 물 한 컵을 먹기 위해서도 이 몸의 신체의 여러 부분이 다 활동을 함께 해야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생활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불신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초소에 함께 들어갈 친구를 사귀는 것을 전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전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 실은 가장 선한 일이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게 이제 가장 선한 일인데 모두가 다 선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이나 음식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나 말씀 없이 내 어떤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되려고 하는 거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은 지 몇 년 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첫째 말씀을 듣는데 등하냐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데 등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의 역할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자, 이리 와봐. 그럼 이리 오죠.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완전히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도록 해야지 자기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이 실은 영의 양식이 되는 건데요. 욥기 한번 23장 찾아봅시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서 링컨은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그 영의 식탁 그러니까 영의 그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먼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제 육의 양식인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어떤 일상 동안에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귀히 여긴다. 자,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육신의 힘을 이렇게 공급해 주듯이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아주 즐겁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듯이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죄에 거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죄 속에 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지만 이제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죄에 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그게 이제 회개했죠.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또다시 죄에 거한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빌려 나갑니다. 아,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아버지한테 나갈 때, 예, 이번에 용서해 주면 매일 내가 그 죄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 119편, 시편 119편을 한번 봅시다. 성경 119편은 특별히 말씀장이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11절 같이 읽었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133절 봅시다. 133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운다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씀의 역할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혹 생활 속에 죄가 무더우면 허물이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우리가 더러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하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키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물리쳐야 됩니다. 너무 호황된 어떤 부나 재산이 탐이 난다든가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릴 때에
성경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내 자신을 추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책망하여 주고 바로 잡아준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 세상을 올바로 가려면 등이 있어야 되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빛이 없다. 그런다면 올바로 가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비춰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구원받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앞으로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외우려고 안 해도요 이 말씀은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성경 이것은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형제들 앞에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삶의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9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 신앙을 지켜주고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생각해봐.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그리고 새까만 것은 글씨인데 이 글자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아,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놨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가신 이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꼭 기차처럼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달릴 수 없듯이 이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을 믿고 있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자체,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이 전체는 보화와 보물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캐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모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원래 구원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전부 소경이었는데 그 소경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경이 읽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D.L. 무디 선생은 성령님이 없는 곳에 있는 성경은 달빛 아래에 있는 해시계와 같다. 달빛 아래 해시계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있는 그곳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는 것은 바로 해 아래 해시계와 같은 거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은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2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이나 정금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정도 사모하냐. 우리가 오랫동안 굶은 사람은요, 음식을 보면은 그 앞에서 헐떡거리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자, 시편 119장 봅시다. 시편 119장 131절입니다. 시편 119장 1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잖아요. 그 배가 고픈 갓난아이 그 젖을 먹으려고 막 헐떡이잖아요. 막 엄마 찾고 젖을 먹으려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선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물론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지만 특별히 이 기본이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일 바쁘고 세상일 바쁘다 보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옛 성품이 그대로 나와요. 옛날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 읽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것과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안에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만큼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영성이 밝아지는 겁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그것을 깨닫는 것은 행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읽어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쭉 읽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하나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모범 운전사가 되는 법.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다 달달 외워요. 그런데 한번 자동차 키를 줘보고 그러면 한번 운전해봐라. 그러면 달달달 떨고 못합니다. 안 해요. 어? 그건 뭐냐? 이 모범 운전사가 되는 법. 시동을 켜고 그리고 기아를 어떻게 넣고 깜빡이를 어떻게 켜고 뭐 그거는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생활과 전혀 관련 없이 그걸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식이 되려면은 항상 운전은요, 운전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축구를 배운다 그러면 축구를 하면서 축구, 그걸 배우는 거지. 그건 책상 앞에 앉아서 축구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은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며 읽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19장 한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30절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장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분명히 뭐를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자, 이것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도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도 기자를 통해서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눈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고 읽어 그것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원 막 받고 난 후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뭐 성경을 모른다고 그 옆에 막 주석서 뭐 그런 것만 많이 놓고 읽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이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은요. 예, 구원 막 받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반복해서 되풀이되어가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점점 더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했어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다 깨달아버렸다. 그런 다음에 읽어도 어떤 맛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 그 초등학생들이 읽는 어떤 뭐 소설책을 읽었다든지 동화책을 읽으면은요 또 다음 읽으려면 싱거워요. 왜?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도 갈 때 깨닫는 말씀이 틀리고요, 2도 갈 때, 3도 갈 때, 10도 갈 때, 20도 갈 때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서 깨닫는 말씀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주석서 가지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나도 똑같이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세요. 예?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우선 먼저 가장 많이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듣는 것이. 그래서 예,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예? 그리고 예, 서울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수요일 말씀 이런 것들도요 할 수 있다면 테이블 찾고 구해서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자, 이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예, 바로 예,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성경을 여기저기에다 많이 두셨어요. 화장실에다만 두고 화장실에서만 읽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그 짧은 뭐 5분이면 5분, 뭐 10분이면 10분 그 사이에도 쭉 화장실에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요. 어떤 분은 직장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직장에서 읽는 성경책을 또 따로 두었어요. 또 이제 자동차 안에도 요즘 뭐 기도원 성경이라든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두고 자동차 안에서도요 사람들 기다릴 때가 또 많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서 차례로 쭉 읽어나가는 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맡에 성경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써놓고 칠하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고 성경을 여러 곳에 이렇게 두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게 실은 신앙생활에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예,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 말씀을 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좋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한 하루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이때도 주님 말씀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자 뭐 성경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뭐 석 장을 읽든 성경을 쭉 읽는 읽음으로 그런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성경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찾아봅시다.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런 어떤 경건의 시간, 이거를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그래서 QT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조용한 이런 시간, 그 성경 말씀을 놓고 하는 조용한 시간,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거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몇 장씩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을 골고루 읽는데 구약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약도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의 제일 처음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은 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시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에 체험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또 그 나름대로 쭉 읽어나가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덮어두세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문장을 소리내서 읽을 때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좀 이렇게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절이나 그 부분은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요 거기에 완전히 눈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게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정말 내 삶의 양식이 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그 우리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영생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없이 아이가 클 수 없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우리가 태어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걸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이라 그러죠.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자라가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이제 그 씨가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다. 그죠? 이 복음의 이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깨끗한 생활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 가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를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고요. 그리고 꼭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습관화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런 성경 요절들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 말씀을 해줄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니 당신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요즘 왜 그렇게 변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적합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책도 없는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 요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방어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오늘 장황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구원 막 받으신 여러분들은 우선 말씀을 듣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이것 또한 상급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한 것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주님의 칭찬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듯이 자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 막 받으면요 이게 영생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공부하고 이제 주님 오시면은요 영생 이제 대학 졸업하는 날이고 그리고 영생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졸업하고 이제 성적표를 주님이 나눠주셔요. 나눠줄 때 내 성적이 얼마만큼인지 주님 만나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일도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고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록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더욱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